예, 이제 할 거는 계수인데요.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에서 배웠던 계수라는 게뭐 어떤 저항 계수 그런 거 있었죠? 왜안 써져? 저항 계수가 뭐였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2분의 1로 V제곱 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저항값 R이었는데 걔를 어떤 기준값으로 나눠준 그런 비율이죠, 사실. 기준값에 대한 비율을 계수라고 불렀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선박 형상에 대한 계수들을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배수량을 뭔가 기준값으로 나눠줬다거나, 아니면은 선박의 어떤 대표적인 면적을, 무슨 면적인지 뒤에서 설명할게요. 걔를 또 기준으로 나눠줬다거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자주 썼을 법한 단어가 방형계수라는 거 있어요. 뭐 다른 말로 방형비척계수라고 막 그렇게도 쓰긴 하는데 요새 주로 방형계수라고 하고 방이라고 하는 게그 사각형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에 대한 계수예요. 그게 뭐냐면은 배수면 아래 형상에 대해서 배수량 있죠. 수면 아래 형상의 부피가 배수량이잖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배폭, 횟수, 배 길이. 여기 보면 어디에서 어디예요? AP에서 FP니까 LPP. 걔를 곱한 네모 박스가 있을 거 같잖아요. 여기 직육면체. 그 안에다가 배를 집어넣어요. 배가 딱 들어갈라나요? LWL이 LPP보다 크니까 실제로는 배가 좀더 튀어나오거든요. 박스 밖으로.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그 박스 부피랑 선체 배수량. 물 아래 부피의 비율로 합니다. 그 비율로 나타내는 게 방형비척 계수고 선체의 뚱뚱한 정도를 잘 나타내서 정말 많이 써요. 뭐 구상 선수가 있든 아니면은 밖에 뭐가 튀어나오든 상관없어요. 물 밖에 튀어 그러니까 저 박스 밖에 튀어나온 물 아래 부피 다 포함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루는 VLCC 같은 거는 0.85 정도 12가 방형 계수가 0.85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컨테이너선 정도 하면 0.65 정도 배 종류마다 다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빠른 배일수록 CV가 작겠죠. 날씬한 배일수록 빠르고 날씬한 배일수록 CV가 작게 나오니까 우리가 CV를 가지고도 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거 사실 저항 추진 수업 때 했던 얘기죠. 그거 말고도 다른 계수들이 있습니다. 중앙 단면 계수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 배 아까 중앙평행부 얘기했잖아요. 배 중앙평행부 거기 면적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럼 배 중앙평행부가 있죠. 그 다음에 걔를 둘러싼 박스 그릴 수 있죠. 배 폭이랑 횟수 물 아래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아래에 대해서 면적이랑 직사각형 면적의 비율 뭐 그런 것들 대개 한0.95 정도 뭐그 정도 나와요. 일반적인 상선은. 그 다음에 주형 계수는 뭐냐면은 그 배에 중앙평행부 면적으로 배의 중앙평행부 면적을 앞뒤로 쭉 끌어내면은 뭔가 이렇게 중앙평행부 모양의 기둥이 나오겠죠. LPP만큼. 그래서 LPP 곱하기 중앙평행부 면적을 뭐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랑 배수량의 비예요. 요거랑 배수량의 비율. 그러니까 아까 CB 얘기했잖아요. 사실 보면은 CB는 육면체의 거고, 그래서 CB 곱하기 CM을 해주면은 걔가 CP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천천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배 길이 방향으로 주로 얘기했는데 배 수직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계수를 구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거는 배가 딱 수면을 잘랐을 때, 수면 기준으로 배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 수선 면적. 수선면의 면적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수선 면적 계수랑 뭐 연직 주형 계수를 구하긴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게 됐고, 톤수까지 얘기하면은 시간 딱 맞을 것 같네요. 이제 배수량까지 얘기를 했고, 여기부터 얘기할 거는 배에 짐을 얼마나 실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자주 쓰는 거는 우리가 톤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톤이라는 단위가 우리 미터법에서는 1000kg죠.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미터법 안 쓰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라고 하면은 영국에서는 롱톤이라고 해서 2240파운드, 여기 LBS라는 게 파운드거든요. 뭐 450g인가? 뭐 대충 그 정도 돼요. 그래서 2240파운드가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롱톤이라고 하면은 1016킬로그램. 미국에서는 또 쇼톤이란 걸 씁니다. 딱 2000파운드 끊었는데 걔는 900킬로그램. 그래서 미국에서 1톤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톤이랑 좀 달라요.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중량톤이라는 건데 그냥 톤에 대해서 톤 자체가 무게에 대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톤 자체는 질량에 대한 거죠. 말이 꼬였네. 질량에 대한 건데 거기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해주면은 걔가 뭐가 돼요? 무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아요. 중량 톤이라는 거는 무게에 대한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랑 선체 수면 아래 부피 배수량이잖아요. 배수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뭐를 다룰 거냐? 형배수량을 다룰 거예요. 형배수량은 뭐다? 철판의 안쪽에 대한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철판의 안쪽에 대한 부피를 가지고 구하는 형배수량을 이용을 해서 선체의 배수량을 표현을 할 거고요. 배수량에다가 물 밀도, 바닷물 밀도겠죠. 그거 곱하고 중력 가속도 곱하면 무게예요. 그 다음에 만재 배수량을 주로 다룰 건데, 만재 배수량은 뭐다? 설계된 대로 짐을 최대한 실었을 때, 우리 설계 목표인 31만 9천 톤을, 31만 9천 톤의 화물이랑 뭐 등등을 실었을 때의 배수량. 배 전체의 배수량이겠죠. 그러니까 31만 9천 톤 더하기 배의 경하 중량.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전체 값을 배수량, 전체 배수량을 우리가 만재 배수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게만 가지고 배를 크기를 정하냐? 그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써왔던 톤수는 또 다른 톤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무게를 얼마나 실냐보다 좀더 직관적인 건 배에 들어가는 화물칸 크기가 얼마냐거든요. 아니면 배의 부피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배가 부피가 크면 물에 많이 잠기니 그만큼의 무게를 더 실을 수 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쓰긴 하지만 총 톤수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걔는 뭐냐면 GT라고 하고요. 그로스라는 게 이제 이것저것 다 더했다는 뜻이에요. 선각은 배의 껍데기예요. 배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선체 전체 면 용적은 부피. 그러니까 배 껍데기로 둘러싸이는 부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 측면에다가 이렇게 막 층을 뭐야 옆에다 벽을 더 쌓아 올려가지고 위가 터져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붕이 없는 그건 안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선각으로 둘러싸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배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완전한 공간에서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면제 공간이 있습니다. 뭐 프로펠러 엔진 들어가는 길, 엔진 들어가는 기관실 아니면 항해하려고 그쪽에 선장님 앉아 있는 방이라거나 뭐 식당이나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면 배에 남는 공간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짐 실을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 부피를 구해요. 배 전체에 닫혀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하고, 걔를 어떤 적당한 값을 기준값으로 나눈 게 1톤으로 환산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물 1세제곱미터가 무게가 1톤, 질량 1톤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얼마로 나누는데요? 2.83으로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물보단 가벼운 짐 실는 거 기준인가 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2.83도 어디서 나왔냐? 100세제곱피트에서 나왔대요. 계산도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100세제곱피트로 나눈 값을 1톤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총톤수 G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 자체의 부피에 대한 어떤 기준값이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아요.
근데 또 아까 GT 얘기했을 때 우리가 화물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라고 했는데, 배들 요새 설계해 보면, 요즘 배 설계해 보면은 밸러스트 탱크도 들어가고 막 연료 탱크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짐을 실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는 짐안 실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진짜 순수하게 화물만 실을 수 있는, 우리가 옮겨야 되는 화물만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만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넷. 토니지라고 해가지고 순톤수라는 말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GT보다 NT는 항상 작겠죠. 그렇게 하면은 GT에서 한35% 정도 까인대요. 그래서 한65% 정도만 남는데, 그건 이제 배 설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이번에 설계해야 되는 게 유조선이니까, 유조선 같으면은 아마 평행수 칸 빼면은 실제로 기름 실는 그 정도 칸 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 아까 여기 VC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서 전체 용적을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그걸 2.83으로 나눈 게 이제 전통적인 계산 방법이었는데, 그걸 뭐 일일이 따지지 않고 편하게 계산하려면은 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 요거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요즘엔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VC가 그 이제 화물칸 아까 얘기했던 앞에 GT에서 계산하는 실제 화물칸 사이즈예요. 그래서 걔를 실제 화물칸 사이즈를 세제곱미터로 표현한 그 화물칸이라고 해야 되나? GT 계산할 때배 전체의 부피에서 안에서 다른 쓸모없는 것들 빼고 남는 부피 있었죠. 걔를 가지고 이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온 숫자를 GT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GT고, 원래는 2.83으로 그냥 나눈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둘이 비교해 보면은 뭐 대충 비슷하게는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요식을 쓴다. 뭐 물론 우리 수업에서는 저거 둘다 쓰진 않아. 총톤수를 잘 얘기를 안 하거든. 왜냐면 우리 이미 DWT로 하기로 얘기를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톤수 얘기 좀더 하고 할수 있으려나? 할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배 종류별로 그러면 GT가 달라지지 않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유조선 얘기를 해봅시다. 유조선 같은 거는 옮기는 게 기름이잖아요. 그럼 물보다 밀도가 조금 작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름은 물에 뜨긴 하는데, 얘는 원유를 옮기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요. 물보다 조금 가벼운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1톤을 GT 구할 때 1톤이 뭐2.83 세제곱미터를 가지고 1톤이라고 변환을 해줬는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기름 2.83 세제곱미터 채우면 거의 한 2톤, 3톤 나와, 2.5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또뭐 다른 짐을 옮기는 배들도 불만들이 있겠죠. 항상 2.83이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협의를 했어요. 아, 이거 배 종류마다 옮기는 짐마다 무게가 다른데, 그 다음에 뭐 옮기는 짐마다 무게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단순히 총 톤수만 가지고 배를 비교를 하는 게좀 웃기잖아요. 왜냐면은 LNG 운반선 같은 건 비싸거든요, 만드는 게. 근데 그냥 총 톤수 몇 톤짜리라고 하면은 뭐 기분 나쁘게 자기보다 훨씬 싼 벌크선이랑 같은 총 톤수로 비교가 될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옮기는 화물이랑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랑 등등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배의 톤수를, 그러니까 배의 가치라고 생각합시다. 배가 그 배의 규모나 뭐 그런 종합적인 규모예요. 단순히 배의 길이 폭이 아니라 배가 옮기는 화물, 그 다음에 그거에 뭐 거기에 대한 화물칸에 들어간 사이즈 등등 그런 걸다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어떤 배의 특성을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한게 보정 총톤수, CGT라고 해요. 이걸 주로 언제 쓰냐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의 총톤수는 CGT로 계산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총톤수만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가 뭐 총톤수 몇 톤짜리다 라고 하면은 좀 계산이 이상해요. 왜냐면 싸구려 벌크선 많이 만들어도 총톤수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정 총톤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많이 만들었다 하면은 CGT가 뭐 올라가겠죠? 더 높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계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기본적으로 뭘 구해서 하냐? GT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몇 제곱 해주고 개수 곱해주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이건 원래 개론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 다음에 총톤수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짐을 세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길이 20피트짜리 그러면은 한 6미터 좀 되거든요. 6미터짜리 컨테이너 한 박스를 실을 수 있는 거를 1TEU라고 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에 이거 하나가 들어가면 1TEU인데 요즘 배는 몇 개 실려면 한 2만 개 실거든요. 큰 배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길 가다 트럭에 컨테이너 실잖아요. 근데 딱 봐도 긴 거 있죠. 걔가 40피트짜리고 걔 반절짜리가 20피트짜리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런 정도 컨테이너가 2만 개가 들어간다. 요즘에 급격히 커졌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커졌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LNG 캐리어 같은 거나 벌크 운반선 같은 거는 어차피 얘가 부피로 짐을 옮기거든요. 화물칸 꽉꽉 채워서 부피로 채우니까 화물칸에 부피로 세제곱미터로 그냥 표현을 하긴 하죠. 그래서 LNG 캐리어 같은 거는 뭐 160K라고 하면은 화물칸 사이즈 합이 16만 세제곱미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옮기는 배는 이번에 저기 뭐야 독일에서 미국 가던 배 하나 불나가지고 가라앉았잖아요. 그거 사이즈 뭐라고요? 뭐 차 4,000대 정도 옮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옮기는 배는 옮길 수 있는 자동차 수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게 제일 맞겠죠. 뭐 굳이 무게나 부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컨테이너 종류는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길이, 폭, 아니면 옮기는 짐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들이 있다라는 것만 뭐 추가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서 선박 설계 관련해가지고 본 수업에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